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염승환 부장님 모셔봐야죠. 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염 부장님과 함께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간단하게 뭐 일정 보고 넘어갈까요? 네, 네. 네. 오늘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사실 어제 좀 급나가긴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인적 분할 거래 정지에 들어가세요. 이제 7월 20일까지 거의 한 3주 정도 거래 정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좀 신작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신작이 이제 오늘 출시가 되고요. 네. 오딘 바랄라란 이제 RPG 장르 같은데 이게 오늘 출시가 되고 미국에서 이제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발표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뭐 뉴스 나온 것도 몇 개 말씀드리면 그 하이브가 좀 오늘 급락 출발할 것 같긴 한데요. 287만 주가 이제 블록딜로 나왔어요. 네,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네, 네. 거기서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대박 났어 거기. 한 9배 났다고 기사에 나왔더라고. 네. 그래서 아마 집은 거의 다 이제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인율이 한 5에서 9.3% 정도까지 네. 할인되는데 가격으로는 28만 5천 원에서 한 29만 6천 원 사이니까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아마 출발할 것 같고 금액 기준으로 시총의 7%라 조금 주가에는 좀 부담으로 일단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9배. 그러니까 돈이 예. 9배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돈 9배로 복사된 거 아니에요? 한 3, 4년 전에 투자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아, 그때 한참 이제. 이런 걸 해야 돼. 예. 그때. 이런 회사 또 없습니까? 4% 열심히 하자. 알겠습니다. 네. 9배.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예상가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그 국내 증시는 그 코스피가 3,309포인트 정도에 출발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오늘도 7포인트 정도 약간 좀 오를 거. 어제 이제 코스피가 조금 빠졌지만 일단 오늘 출발은 굉장히 좋게 좀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좋았습니다. 어제 사실 그 IT하고 바이오가 좀 올라가면서 시장이 어제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오늘도 출발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 워낙 좋았잖아요. 나스닥의 그렇죠.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제 코스닥의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23포인트, 5.88포인트 정도 이제 코스닥도 전고점을 향해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일단 오늘은 강세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예상 가격으로는 일단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일단은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을 할 것 같고요. LG화학이 어제 이제 미국의 뭐 그 전기차 업종들이 워낙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도 많이 올라가서 1.8% 정도 상승세로 출발할 것 같고요. 그다음 NC소프트가 3% 급등 출발할 것 같은데 NC? 예, 펄어비스가 판호를 받았어요. 어제 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검은 사막 모바일이 네. 중국 사람들이 제일 기다리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드디어 받았다고 합니다. 펄어비스가? 네, 근데 펄어비스. NC가 왜 나요? 아니 NC소프트도 리니지를 예전에 해놓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 쟤 받았으니까 우리도 준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업체들 중에 판호 신청해놓은 기업들이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뭐 넷마블도 있고 근데 아직도 승인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 펄어비스는 오늘 올라가는 거예요? 펄어비스는 당연히 오늘 예, 그래? 출발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예. 펄어비스 펄어비스가 지금 현재 얼마지? 잠깐만요. 예상 가격이 오늘 아마 현재 지금 아우 14% 정도 갭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것도 신청한 지 꽤 됐어요. 2017년, 18년 정도 했던 걸로 아는데 예,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받아서 오늘 그래서 오늘 게임 업종이 일단 이제 이 뉴스로 인해서 좀 출발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지수는 출발을 했고요. 현재 코스피가 3,304포인트 플러스 2포인트 정도 강세로 좀 출발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21포인트 3.4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카카오가 동반해서
다 일단 강세로 일단 출발한 모습이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NC소프트가 물론 뭐 급등은 아니지만 한 2% 상승하고 있고, 넷마블도 한 1.9%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판호 영향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게임업종. 네. 네. 그리고 HMN 같은 이제 해운주도 일부 반등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하이브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블록딜 우려 때문에 오늘 7.8% 급락 출발했고, S-OIL이 어제 그 유가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2.8% 빠졌고, 같은 이제 정유 비중이 높은 현대중공업지주도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쌍용 C&E가 요새 워낙 많이 올랐었는데 시멘트 업종들도 오늘 좀 빠지면서 마이너스 2%. 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락했잖아요. 조금 많이 빠져서 하나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 같은 이제 은행도 오늘은 동반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일단 금리에 민감한 좀 경기 민감주가 네. 대부분 좀 하락세 보이고 있고, 일부 게임주, 뭐 IT 업종이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역시 오늘 게임주입니다. 다 뭐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가 다 일단 강세 출발을 해줬고요. 뭐 펄어비스가 가장 강세 보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휴젤은 그 어제 GS에서 인수 소리 나왔더라고요. 2조 원 정도에. 그래서 오늘 6시까지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조혜공 씨 요구가 나와서. 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투자자분들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페스나 유진테크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어제 미국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 가서 오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과 반도체가 좀 강한 편이고, 나머지 섹터는 대부분 조금 부진한 편이고요. 뭐 오늘 아프리카 TV가 어제도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도 한 2% 정도 빠지고 있고, 요새 엔터사들도 오늘 하이브 때문에 동반 좀 약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JYP 엔터, SM도 좀 빠지고 있고, 바이오 쪽은 오늘은 어제는 좀 분위기들이 좋았는데 오늘은 바이오는 큰 특징은 없는 상황으로 일단 그냥 보합 정도에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체 시장은 일단 지금 현재는 조금씩 또 차익 매물 나오면서 밀리고 있는데, 코스피가 3297까지 다시 조금 밀렸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IT가 오늘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 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1022포인트, 상승 종목수가 731개고요. 하락 종목수가 453개로 일단 상승 기업들이 일단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 투자들이 일단 오늘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한 800억 던졌고 오늘도 한 530억 정도 오전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도 이틀 연속 매도입니다. 어제 3천억, 오늘 1천억 정도. 반대로 어제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개인 투자들이 8천억을 팔았는데 어제 3,900억, 오늘은 장 초반부터 한 1,5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좀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좀 가장 많이 사는 섹터는 서비스 업종, 아마 인터넷 플랫폼 같아요. 이쪽을 좀 많이 사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지금 전기전자는 사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하고 기계 업종 위주로는 사는데 나머지 업종은 다 정리하고 있고요. 특히 아마 인터넷 플랫폼을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지금 서비스 업종은 497억. 대량 매도하고 있어서 네네. 외국인들은 이제 업종별로 좀 차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일단 게임 지수가 역시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회사들이 좀, 어제 미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이 실내 뭐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뭐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국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온라인 교육 회사들이 네. 일단 오늘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크래프톤 관련주가 좀 반등했고요. 인터넷 대표주도 일단은 오늘 좀 개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양 카카오 네이버 모두 다 강세로 잘 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향으로 반도체 기업들도 오늘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 관련주도 조금 반등해주고 있고요. 뭐 3D 낸드라든가, 그러니까 결국엔 거의 다 소프트웨어나 그 다음에 하드웨어 같은 IT가 시장을 일단 장악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오늘 철강주가 어제 아무래도 미국의 그 이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오늘은 다 어제 올랐던 걸 좀 반납하면서 빠지고 있고요. 철강, 정유, 손해보험, 은행, 또 이런 여행 관련주, 카지노, 면세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로나 피해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쪽은 거의 다 그냥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미국하고 똑같아요. 미국 증시 상황과 거의 그냥 판박이로 똑같이 움직이고, 약간 다른 건 어쨌든 그냥 게임 업종 혼자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업종이. 샤오 네이버가 그래도 소폭 예, 상승세고 예, 게임 좋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의 삼전은 어떻게 돼? 삼전. 삼성전자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767%. 아, 그러니까 참 아직은 좀 부진한 거. 삼전 사신 분들도 답답하시겠다 진짜. 예. 하이닉스는 좀 올라가는데 또 이제 양사가 약간 좀 디커플링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주요 뭐 증권사들의 리포트들도 한번 보면서 네. 오늘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일단 이제 케이프 증권의 이제 그 김미송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신 자료인데 철강주 다시 한번 주목하죠. 요새 좀 철강주가 좀 부족 그 좀 부진했는데 철강주에 대한 이제 리포트고요. 상반기 리뷰를 좀 해드리면 주요 철강 다섯 개사 합산 시총이 일단 41.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로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37% 상승을 했으면 코스피가 15% 올랐거든요. 연초 대비. 그래서 한 22% 정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부터는 이제 조금 주가가 좀 부진한 상황인데 중국 정부의 이제 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약간의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반기 전망은 일단 중국 철강 제품의 가격 조정이 일단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줬고 투기 수요가 좀 사라졌고요. 장마철에 진입하면서 이제 실수요도 좀 일부 좀 감소를 했는데 그러나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성수기가 돌아오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 환급세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변수도 철강제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 네네. 중국은 자국 철강 산업을 어쨌든 눌러버리고 있어요. 수출도 못하게 막고 생산도 좀 줄이고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좀 반사익을 얻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그 하반기에 볼 때는 좀 수요 쪽을 좀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유럽이나 미국, 일본 철강 성장 사이클이 일단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좀 과점화된 상황인데 중국이 일단은 어쨌든 그 생산을 좀 크게 늘리기는 지금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쉽진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공급적인 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수요도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공급적인 부분이야 우리가 상반기에 다 알고 있지만 수요 쪽도 보면 올해 한 5.8%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철강주들 한번 좀 실적 개선에 주목하면서 좀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아까 이제 그 유정 연구원이 와서 자동차 얘기해 주셨지만 그 삼성증권의 이문영 애널리스트가 그 자동차 어제 사실 미국에서 그 전기차 보조금이 제외가 됐잖아요. 인프라 네. 법안에. 그 보고서를 좀 써줬어요.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 인프라 투자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조금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규모가 사실 축소됐는데 충전소라든가 이제 이런 쪽은 조금 이제 보조금이 책정이 됐는데 다른 쪽에 관련된 이제 뭐 구매할 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제외가 되고 충전소 75억 달러 정도 요 정도만 지금 포함이 됐는데 그래서 어제 사실 2차전지 섹터가 좀 빠져버렸거든요. 네. 주가가. 그래서 연비 규제는 아마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을 했고 미국 환경청이 7월 말 연비 규제 강화안을 이제 제출할 계획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래 연비 규제를 완화시켜버렸잖아요. 뭐 그냥 휘발유나 경유차 그냥 마음대로 타고 다녀라. 네네. 막 이렇게 했었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연비 규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기차 판매는 일단 많이 늘어난 건 지금 사실입니다. 전기차 판매 비중도 지금 미국에서도 큰 폭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요. 또 GM과 포드도 전기차 투자를 지금 큰 폭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GM이 연초 대비 30%나 그 투자 금액을 올려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도 미국에 지금 74억 달러 한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원이 넘는데 근데 이문영 애널리스트는 조금 약간 다른 시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공장 증설보다는 기술 투자할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현지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전기차 뭐 현지 생산이나 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공장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전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규로 공장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알리바바나 조제 공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남는 좀 자원을 활용을 해서 아마 전기차를 만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규 공장보다는 그리고 기술 투자에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아, 그 노조 아까 그 유지웅 의원이 그 노조가 반대한다는 거 아니야? 네네네. 대규모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한, 왜냐면 그 현대차 출신이거든. 네. 임 애널리스트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현대차 내부 사정 네. 굉장히 밝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문영 애널리스트 얘기는 이제 김프로님 말씀대로 이게 여기에 뭐 노조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렇지.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건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 공장을 짓지는 않고 아마 기존 공장만 활용할 것 같다. 그게 좀 이제 포인트고. 그리고 그 돈으로 차라리 기술 투자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앱티브하고 조인트 벤처 설립했잖아요. 네.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다음에 2020년 말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인수를 했는데, 그래서 투자를 계속 이런 로봇이나 UAM 쪽으로 매출을 늘리면서 네. 자동차 공장 증설보다는 기술 투자 집중할 것 같다. 그래서 부품주한테는 좀 안 좋게 좀 그 적어주셨어요. 뭐냐면은 이게 신규 공장이 증설이 돼야 좋은 건데 그래서 여기 뭐 나와 있는 대로 현대위아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낮춰야 된다. 낮춰야 이렇게, 된다. 네, 낮출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적어줬어요. 아, 그 공장 안 지으면 진짜 좀 그러네. 예, 현대위아에 아, 그 그렇죠, 그렇죠. 기계 공장이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반대로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도나 SL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자. 아, 그래서 그런 시각입니다. 현 만도 얘기하는 데들이 좀 뭐 늘어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이 결정이 그렇게. 근데 이거는 아직은 뭐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어제 사실 현대가 그래서 좀 빠졌어요. 어제 주가 좀 빠졌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일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지만 이런 좀 내용도 있다는 건 좀 참고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확정된 거 아니에요. 네,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이건 네. 이제 시황 그 박석중 애널리스트가 이제 어? 적어주신 자료. 예. 경기에서 추세를 찾다라는 건데 이제 간단히 요약만 해드리면 그 신고가를 이제 즐기지 못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가격 조정을 예상한 투자자가 워낙 많았고, 그 다음에 순환매 반복에도 지난해 주도주는 아직도 힘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이 전환점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주가 금리 모두 아래 혹은 위로 조만간 방향이 추세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네. 전망을 했고요. 이 신한금융에서는 3분기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수로 이제 대부분 통화정책 정상화를 많이 예상을 하는데 그거에 아니라 실물 경기 회복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좀 더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연준의 테이퍼링은 이미 주가 지수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악재 네. 아니냐. 그래서 그게 시행이 된다고 해서 큰 영향을 좀 주진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 과거에도 테이퍼링과 정책금리 인상이 주식시장 하락장 진입으로 귀결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거 딛고 사실 다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실물 경기 회복에 좀 주안점을 두자. 그래서 국가별 우선순위로는 일단은 2분기 들어서 이제 미국보다는 비미국 쪽에 좀 선호도가 좋아지면서 유럽이라든가 신흥국이 되게 좋았는데 6월 달에는 원자재가 떨어지니까 신흥국은 네. 좀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대신에 유럽 쪽은 좀 여전히 괜찮고,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 계속 비중 확대해보자. 이런 좀 시각이고, 그 다음 스타일 전략이라고는 이제 성장주 가치주 그냥 재지 말고, 사실은 좀 이게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만 그래도 하나를 고른다면은 민감주를 좀 사자. 민감주. 이런, 예, 오히려 경기 민감주를 되게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감주들 최근에 가격 조정 받고 있는데, 산업재, 은행, 리츠, 배당, 테마, 이쪽에 대해서 좀 저가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적었고요. 한국 증시 전망도 했는데, 3분기 한국 증시는 지금 일단 뭐 조망을 좀 해보면 코스피가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밸류에이션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기업 이익이 연초 이후 22% 상향됐기 때문에 지금 이익 증가로 인해서 PER은 좀 낮아진 상태고, 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워낙 많이 팔아서 주가 상승폭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 증시 매력이 왜 좀 부재하냐면 자원부국과 유럽 증시가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좋았대요. 근데 하반기 이제 테이퍼링 우려가 만약에 해소가 되고 내년도까지 이익을 보게 된다라면 네. 7월 이후로 보는데 한국 증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가 기대된다. 네네네. 특히 선진국이 지금 투자 확대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특히 미국 중심으로. 그렇죠. 그러면 코스피는 아마 리레이팅, 그러니까 주가 재평가까지 주도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공급망 재편에 사실 최대 또 수혜 국가
주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겹치면 설비 투자 확대 사이클에 진입을 해가지고 한 분기 한국 증시는 이익 전망치가 추가로 개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IT 하드웨어, 뭐 그러니까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산업재, 뭐 기계 조선, 건설 같은 산업재. 그다음에 의외로 또 미디어 엔터도 되게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 엔터로 대표되는 무형 소비재의 증시 영향력이 워낙 지금 커져서 미디어 엔터도 좀 잘 주목하자라는 의견이고 마지막으로 3분기 코스피 밴드는 그 3000에서 3600포인트까지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PER 12배 적용하면 한 3600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석중 위원의 리포트까지 네. 소개를 해주셨고 또 있습니까 혹시? 네, 더 할게요. 오늘 왜 이렇게 좀 조용하세요? 아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요. 아, 초반에 좀 뿜었어. 그리고 이제 일단 디레이더 배틀하러 가야 되는데 정프로의 그 유모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 두 시간 동안에 아, 너무 오늘 초반에 그 박 부장하고 약간 좀 네?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장은 조금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좀 빠지고 네, 코스닥은 괜찮아요. 코스닥 네, 좋다. 코스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코스닥 0.6%나 올랐어요. 네. 나스닥하고 똑같이 거의, 미국하고 네, 똑같이 맞아요. 움직이네. 거의 똑같습니다. 게임주.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스피에서도 삼성전자를 사실 성장주로 생각하면 이러진 않을 텐데 약간 경기 민감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메모리다 보니까 전자가 좀 부진. 아니 성장주가 될 뻔했거든. 네. 시스템 반도체 막 네, 해가지고. 맞아요. 파운드리 거기가 발목을 잡아버렸네. 예. 오히려 그러니까 다시 또 이게 메모리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민감주다. 아, TSMC 좀. 말이야. 예. 근데 제가 요새 그 증권사 보고서 읽어보면은 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한번 레벨업하려면 예. M&A를 해야 된다. 아. 그게 어느 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너무 현금이 많으니까 아, 지금 결정을 안 하잖아. 예. 솔직히 예? 예. 현대차그룹이나 SK그룹은 지금 했죠. 진격이죠, 진격. 특히 SK 그룹 같은 경우 있잖아. 막 하잖아, 막. 네. 그지? 상장도 하고 분할도 하고 뭐 M&A도 하고 막 하는데 뉴스 플로우가 없어요. 여기는 네. 보니까. 그건 좀 아쉽네요. 예. 네. 됐습니다, 그러면. 네. 출근하세요, 이제. 아, 좀 남은 것 같은데. 아, 좀 남았어요. 예. 아, 그래? 그거 딱딱 못 맞춰. 그리고 아니 그 이제 보고서 몇 개만 제가 이제 오면서 이건 좀 이게 본 건데 그 건설학개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NH투자증권 이민재 애널리스트가 자주 이제 적어주는데 네. 대우건설 이제 인수 이후에 어제 사실 대우건설 주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제 입찰이 좀 끝나가지고 제로 노출로 근데 대우건설 인수점과 함께 이제 주목하고 주의해야 되는 점들을 좀 이제 적어줬는데. 그 주주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DS 네트워크랑 중흥건설이 참여를 하게 됐고 일단 이제 주당 9,500원 이상으로 산정이 됐고요. 2017년도에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호방건설이 참여한 다음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좀 재료가 노출되면서 그래서 지금도 좀 비슷한 상황으로 좀 전개되는데 다만 그때하고 지금 좀 다르다는 게 일단 대우건설의 펀더멘털이 과거보다는 완전히 다르다고 좀 적어줬어요. 과거랑 다르게 지금 워낙 분양 시장도 좋고 해외 쪽도 지금 이익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2017년도 분양 실적이 당시에 규제 때문에 30만 세대에 좀 불과했는데 올해는 40만 세대 이상으로 호황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일단 예상이 된다. 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호방건설의 인수가 결정된 이후 대우건설의 그 주가가 당시에도 좀 부진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대우건설 PER은 7배니까 그래서 이게 꼭 이대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당시와 지금은 좀 대우건설의 펀더멘털이 다르다는 건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 이제 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당사의 이제 전배승 애널리스트가 좀 보고서를 내줬어요. 그래서 포인트만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 최대 공모 가격은 39,000원까지 지금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최대치로는요. 네. 시총 기준으로는 18.5조 원 그리고 2.5조 원 정도 조달할 가능성이 있고 아마 8월 초에 상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시장 예상 수준 벗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장외 가격이 9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9,000원이면 장외 가격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은 가격. 근데 장외에 산 사람들은 뭐냐 말이지. 근데 이제 그게 따상까지 기대를 하는 심리겠죠. 에? 아 따상. 따상까지. 따상을 가능하면 아, 그 정도 나오잖아요. 따상의 프리미엄을 이미 네. 장외에서는 반영하고 네, 있다. 장외에서는. 아유, 그렇죠. 그렇게는 네. 못 사겠다.
그렇지 않아요. 네. 아, 딴 사람 갈 거 생각하고 그 가격에는 못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이. 카카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야. 아 제가? 아니 그건 아닌데. 카카오 나올 때 긍정적인 그러니까. 한 번도 사본 네. 적이 없다는 거지. 카카오는 못 사. 네. 네. 9만 원 장애 가격이. 네. 네. 시총이 40조예요. 장애 가격 기준으로는. 네. 어디가요? 카카오뱅크가요. 아... 시총이 40조입니다. 장외 가격 기준으로. 네. 아니 뭐 아이 배 아파. 너. 아니 신한금융 투자는 얼마예요 도대체? 신금 신금투가 뭐, 신한... 20조가 좀 안 되고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가 KB금융이 23조. KB금융이 23조. 그냥 두 개 합친 거랑 똑같아요. 아 참 신금융지죠. 네. 네. 그러니까 KB금융이 23조. 23조인데 두 개 합치면 40조 될 거예요 아마. 카카오뱅크가 40조라 이거죠 네. 지금. 네. 한때는 뭐 5대 금융주보다 비쌌어. 네, 한때는 한때. 비쌌어요. 한때 장애 가격 기준으로 5대 금융주 다 합친 거보다 비쌌어요. 그건 아니지. 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3% 은행 하나 만들어요, 우리 대표님. 300 어때? 300? 300. 아, 차라리 뭐 도리뱅뱅인 몰라도.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300에서 어떻게 300억이라도 좀 안 될까? 야, 하여튼 장애 가격 하여튼 예. 기대감이 많이 지금 반영이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시총은 만약에 상장 후에 자본총기 대비해서는 PBR은 3.7배로 이제 잡아줬는데 우리나라 은행주들 PBR이 0.3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배 정도 밸류 부여받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가 이상의 이제 높은 가치가 유지되려면 네?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사업 모델 구축의 성공 여부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더욱더 비즈니스를 좀 확장을 해야 되고 향후 중금리 대출 취급 확대 과정에서 신용평가 모델을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은행들이 신용평가하는 그런 모델들을 카카오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대손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게 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 시장이 경쟁 강도가 좀 심화 되고 있거든요. 토스뱅크까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부 정책 리스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높은 밸류에이션 지속에 좀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판단은 여러분들이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오닉 6가 이제 오늘 뭐 현대차 그룹주가 조금 뭐 부진하긴 하지만 아이오닉 6가 현대차의 그 eGMP 기반 내년에 나오는 세단 모델인데 이게 이제 그 전자신문 기사에 좀 나왔던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그 아이오닉 6가 내년 하반기에 일단 원래 출시가 예고가 돼 있었는데 상반기로 좀 당겨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생산은 내년 아마 6? 3월 정도. 네. 아이오닉 6, 7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7이 SUV 모델이고 네. 아. 네. 내년에 세단 모델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게 좀 하반기보다 상반기로 좀 당겨졌다. 라고 보시면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네. 추측이니까 신문 기사니까 여러분들이 좀 체크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네. 정도 할까요? 네, 이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웨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